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공중보건학 82페이지 하수, 하수의 정의, 합류식, 분류식 하다가 마쳤습니다. 그리고 앞 시간에서 문제 풀이를 채 못하고 시간 관계상 답만 불러드렸는데 오늘 1, 2교시 정도 하면은 환경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받으신 네 번째 문제하고 지난주 세 번째 문제하고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풀이가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자,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냐 하면 거기 보시면 상수, 수원의 종류 여기서부터 잠깐 볼게요. 여기 72페이지인데요. 72페이지에 수원의 종류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차이점을 체크를 하셔야 하고 유기물이 많다, 미생물이 많다, 적다, 오염의 정도가 높다, 낮다, 미네랄이 많다, 적다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되어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니까